또 비 오고 있죠. 아, 돈 많이 벌렸다. 지금이다. 우산 한 번만 타면은 이렇게 돈이 많이 벌려요. 됐어. 아니 도대체 뭘로 돈을 벌라는 거야? 돈이 벌 나 저 다 나올 구멍이 없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돈이 나오질 않아. 구멍이 없어.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놀이공원 광고도 해줍시다. 손님 좀 늘어나게. 롤러코스터가 다 무료인데 이걸 어떻게 늘려? 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네요? 어? 입장료 일단 6만원에 받고 있어요. 입장료 6만원으로 받고 있거든요. 아 뭐야, 입장료 안 쓰고 그냥 가네. ATM기 많이 있어요.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가격을 좀 올려야 되나?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음료 가격은 다 1500원으로 하고요, 음료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500원으로 맞춥시다. 1500원으로 맞추고, 그리고 이거는 다 2000원으로 맞출게요. 핫도그 가격. 야, 한 번만 더 오면 깬다고요? 팝콘 가게에 다 2,000원. 가격을 싸게 팔지 말고 2,000원씩 팝시다. 네, 조금 빠르게 올려놓고. 이거는 풍선은 1,000원으로 해놓을게요. 1,000원으로 해놓을게요. 모자는 2,000원. 티셔츠 가게 3,500원. 가격을 다 올려야겠다. 아무래도 가격을 전부 다 올릴게요. 뭐 보도 청소 상태가 안 좋대요. 그렇게 많이 고용했는데 상태가 안 좋다고? 어디서 놀고 있는 거야? 이런데 쓰레기 버려놓은 애들이 많네. 쓰레기 코에다가 쓰레기에다가 아주 가관이구만 이거. 대충 외곽 쪽은 다 청소가 된 것 같고, 유튜브. 네, 잔디도 깎고 있어요. 잔디도 깎고 있습니다. 잔디 깎는 애들 몇 명 고용해가지고 잔디도 깎고 있어요. 잔디 벌써 4명이나 깎고 있죠? 잔디 깎기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래요. 아, 토쟁이들이 너무 많아. 토쟁이들이 의자도 부셔놨네. 와, 음식점 가격을 비싸게 해놓으니까 좀 장사가 돈이 좀 모이는 것 같네. 돈이 좀 모이는 것 같네요.
어, 음식점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아 이거였네. 음식점을 비싸게 비싸게 해놓는 게 네 포인트였어요. 어차피 저 얘들 뭐 다 비싸게 처먹을 아니 그 비싸게 먹을 텐데 네 비싸도 뭘 안 할 텐데 괜히 싸게 해놨네. 매우 배고프면 그냥 먹겠지 뭐. 여기서 4년 동안 살아야지. 그죠? 어, 의자를 다 부셔놨네. 더러운 자식들이. 아 음식값 올린 개념으로 잔디 충전 늘리죠. 그럴까요? 잠깐만요. 피자 가게 안 늘렸다. 피자 가게도 2,000원으로 올리고요. 풍선 가게 1,000원입니다. 네, 감자튀김 가게 여기도 2,000원. 어 또 비온다 또 비온다 또 비온다. 좋아 좋아. 와 다 오셔놨어. 와 여기 지금 보여요? 얘들 얼마나 폭력적인 녀석들인지 여기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다 부셔놨어요. 안 부서진 게 없어. 다 부서졌어. 통한 게 없네. 와 진짜 뭐라길래 이렇게 다 때려 부수는 거야? 네, 800만원 찍었으니까 이제 돈 좀 쓰도록 합시다. 화장실 저기다 하나 설치. 공원 화장실. 화장실 가격을 500원으로 올릴게요. 500원. 500원이면 하겠지. 네 잔디 좀 더 고용을 합시다. 잔디 두 명 더 고용할게요. 아까 죽였던 두 명 더. 잔디 깎기 잔디 깎기. 여기도 다 부셔놨네. 이쪽도 다 부셔놨네요. 그쵸 그쵸 그쵸. 와 여기 대박이다. 여기 다 박살을 내놨구만. 응급치료소. 요리원에서 화장실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한다고? 화장실 가격 올려서 그런가? 300원을 내릴게요. 이거 근데 너무 사람들 많이 쓰면은 돈이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돈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지금. 와 여기다가 전용 미화원 한 명 더 해야겠다. 안되겠다. 이쪽에다가 전용 미화원 하나 더 해야겠어요. 토가 너무 많아 지금. 이쪽에. 의자도 그냥 다 부셔놨네. 여기가 좀 폭력적인 곳인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경비원을 또 놔야겠죠. 또 경비원 고용. 10년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10년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경비원이 4명이에요.
경비원이 별로 없긴 했었어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경비원을 고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어놓으면 부셔놓고, 지어놓으면 부셔놓고, 이 자식들, 이거. 여기만 그런 게 아닌데? 저렇게 그런데? 속도를 너무 빨리 해놓으니까, 네. 쫓아가기가 힘드네요. 계속해서는요. 롤러코스터 하나 더 짓겠습니다. 뭘로 지을까. 와무의 피지컬 한번 지을게요, 이제. 와무의 피지컬. 이거 하나 지어야겠다. 몇 톤이 얼마지? 1100만. 1100만원짜리 롤러코스터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와, 여기다 하나 박으면, 아, 끝내주겠다. 제 걸 갖다가 여기다가, 네, 박으면은 끝내줄 것 같아요. 이거 말이 좀 이상하네. 자꾸 비싼 거 없냐? 네,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줄게요. 1156만을 모읍시다. 빠르게 올려서. 속도를 올려서. 1156만을 모을게요. 방금 땅 깠느냐 400만원 썼다고? 네, 옷이 다 빨간색이에요. 모자도 빨간색, 옷도 빨간색, 그리고 그 뭐냐 풍선도 빨간색이죠. 주타이커라는 동물 풀어놓을 듯. 그런데 풀어놓고 봐야지 진짜 야생처럼 느껴지게. 네, 풀어놓고 봐야지 재미가 있죠. 가둬놓고 보면 뭔 재미입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네, 아마 괜찮을 거예요. 자연과 같이 놀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풀어놓고 키우는 게 더 재미있겠죠? 자연 그대로의 생물을 관찰하는 거죠. 아니, 쓰레기통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저기다 갖다 다, 버렸느냐고. 그래서 또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여기가 토를 왜 이렇게 해놨어 또. 보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요? 네, 쓰레기통도 미화원이 비워야 돼요. 이 빨간 애들이 동물 사료냐고요? 네. 아이, 빨갱이네, 이거. 안 되겠네. 3가 그만큼 많이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 비 온다, 비 온다. 지금 들어왔죠, 스토리 제조 요약점. 지금 열심히 놀이공원 운영하고 있고요. 목표는? 대출금을 모두 갖고 최소 5억원 이상 달성하래요. 공원 가치를. 쓰레기통만큼 미화원이 필요하면은 그건 아니죠. 한 명이 쓰레기통 한 100개 200개는 비울 수 있는데 굳이 미화원을 덮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놀이기구를 5억원 지어야 된다고요? 공원 가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봐봐요. 지금 제가 뭐 부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공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지? 계속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왜 그거지? 이득을 보고 있는데, 보험 가치는 계속 떨어져. 롤러코스터만 지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깨라는 거야? 허, 2번파 어렵네,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오, 또 비 온다, 또 비 온다. 보안 등급은 계속 떨어지네, 그리고. 두세자로 취직시켜달라고요? 잠깐만요. 아니, 태반이 다 걷고 있어, 그냥. 얘네들 다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점검하는 애들이 없어. 놀이공원에 일하러 온 게 아니고, 놀러 왔어요. 이 정도 조용해줄게. 됐어. 됐다. 아무의 피지컬 진짜 하자. 점검 간격을 줄이자고요? 잠깐만요. 이거부터 빨리 설치를 하고요. 전화 좀만 모여라. 오케이, 지었다. 뭐야, 돈이 없어? 와, 이거 망한 거 같은데. 손님들이 막 길 잇는다고 그러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그러고, 와, 이거, 큰일 났네. 내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거 어떡해. 일단 대출로 메꿔. 와, 이번 판 어렵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네요, 이번 판이. 아, 이거 좋다. 멘붕. 아, 오래된 놀이기구는 보안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새로부터 한다 개조를 해야 돼요. 나. 와, 다 부셔놨어. 진짜 개. 와,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을 봤나? 아니, 그거는 다만 이거 폭력을 한 거야. 와,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게 다 부서져 있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서져 있어요. 와, 어떤 미친놈들이야 이거. 와,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왜 공원 가치가 떨어지나 했더니 아 조폭들이 와가지고 이거 다 떨어뜨리고 다니는구만 지금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이유가 있었어. 폭력적인 사람들이 타니까 이게 고장이 자주 날 수밖에 없지. 와 어때? 와 다 부서졌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잠깐 안 본 사이에 다 부서졌어요. 아 여기 뭐 토밭에다가 아주 가관이구만. 어떤 자식들이 부수는 거야. 여포가 왔다 갔나 보네. 그러게요. 여 분명히 설정해놓지 않았나? 아 설정 안 해놨네. 이제 여기 설정. 여포가 왔다 갔나 봐요. 진짜 다 부서진 거 보니까. 와 공원이 토밭에다가 있고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그런데 개조 다시 한 번씩 하면은 내 공원같이 늘어나겠죠? 개조 한 번씩 하자. 여기 갔다가 팔았다가 팔았다가 탑승장 만들고 출구 아 입구 네 이렇게 트랙 뺐다가 하나씩 다시 지어줍시다. 트랙 뺐다가 다시 지어줄게요.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하면은 네 공원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원 가치를 한번 늘리는 꼼수를 써봅시다. 일단 네 개 했죠. 요것도 아니고 왜? 왜 못 열어? 아 입구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늘어나겠죠? 공원같이 안 늘어나는데? 설마 속인 거 아니죠? 여러분들 공원같이 안 늘어나는데요? 이거 부셨다가 공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아 인기 떨어졌을 때 쓰는 거예요? 와 롤카펫 토가. 와 이 도전자 공원은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경비원 있으면 뭐해. 경비원 여기다가 두 마리나 배치를 해놨는데 경비원 두 마리 배치해놓으면 뭐해. 이거 다 박살나 있는데 말도 못 걸어봐 조폭이어가지고. 일로와. 일로와 너도.
너 같은 애들 필요 없다. 네, 북북 할아버지님, 안녕하세요. 요 미션까지만 깨고, 네,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비티 공원은 안 깨는 게 낫겠다. 안 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죄악이에요, 죄악.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면 큰일 납니다. 의자랑 휴지통 안 부서져 있고, 비싼 놀이기구 많을수록 올라가요? 그렇군요. 다시 하기는 그렇고, 네. 요번 미션까지 깨고, 네, 끝냅시다. 도저히 짜증나가지고 못하겠다 저. 여기서는 이번 미션은 뭐냐면요, 지옥풍경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미션이 흥미도가 6을 넘는 10개의 다른 종류의 롤러코스터를 공연에 운용하라고 하죠. 그러면 롤러코스터만 개발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최대 기금으로 하고 롤러코스터만 개발을 합시다. 상점하고 지도가 없는 게 아니고 토하고 나면은 짜증나잖아요. 토하고 나면은 아 내가 토를 해버리다니 이 놀이공원에 대해서 이 놀이공원 때문이야 그러면서 화내면서 부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이죠. 사이코패스들만 모였어요. 사이코패스들만 미친 이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진짜 또라이들입니다. 또라이들. 이런 놈들도 손님이라고 진짜 희죽희죽거리면서 받아줘야 되다니. 화난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뭐야 이거. 몇 칸 띄워져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이어진다. 요거 하나 설치할게요. 이거 흥미도 6 넘지? 뭐야 이거 우드 롤러코스터야? 흥미도가 6을 넘는 10개의 다른 종류의 롤러코스터를 공원에 운용하세요 라는 말은 똑같은 롤러코스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똑같은 롤러코스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드 롤러코스터 두 개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우드 롤러코스터 이미 있으니까 다른 걸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다시 합시다 그러면은. 우드 롤러코스터는 있으니까 다른 롤러코스터를 지어주도록 합시다. 아까 거 깼냐고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포기했어요. 그건 도저히 사람이 할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할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잔인하게 안 해요. 오, 흥미도 6짜리 롤러코스터다. 여기다 하나 박아줍시다. 아, 롤러코스터 돈 받아야 됐네. 아, 실수했다. 잠깐만. 이렇게 지면 안 되지. 네, 그렇게 죽이고 포기라니. 사장이 야만도주 했어요. 사장이, 네, 넘쳐나는 빚을 감지 못하고, 예, 네, 결국은 야반도주했습니다. 야반도주 엔딩이에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진짜. 야반도주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롤코는 지금 끝내도 됨. 그래도 요거까진 깨야죠. 요거까진 깹시다. 그건 안 깨더라도 요거까진 깰게요. 이거는 쉬울 것 같아요. 요번 미션은 진짜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 미션은 진짜 쉬울 것 같고요. 아까 미션은 진짜 아니었어. 그거는 진짜 정신 나간 미션이었어요. 요거는 충분히 쉬울 것 같아요. 일단 테스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열고 기다려봐. 테스트 다시 하고요. 출발. 가격은 한 8,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가격 한 8,000원 내놓고 그래 안내소 안내소부터 일단 지어줘야겠죠. 모든 롤러코스터 타이쿤의 시작은 안내소부터입니다. 안내소부터 짓고 우산을 2만원으로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이번 인당수는 용암입니다. 용암. 이번에는 용암에다가 빠뜨려가지고 죽일 거예요. 자, 바로바로 론도. 어, 뭐야, 비 온다. 잠깐만. 비 오네. 자, 안내소 설치해주고요. 여기다가도 안내소 설치해주고. 다른 데 없지. 아, 이렇게 손님 적을 때 비 오면 안 되는데. 손님 너무 적어요. 여기다가 나는 진짜 우산을 살려나? 그래 우산 산다. 정보 알고보니 진짜 사이코패스 마모였다. 설마요. 저 아닌데요. 저 사이코패스 아닙니다만. 저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참. 저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요. 없죠. 화장실 두 개 막아줍시다. 화장실 여기다 그립니다. 저만큼 착한 사람도 없어요. 회전 목마를 짓자. 회전 목마는 롤러코스터 타이쿤의 꽃이죠. 꽃. 여기다 하나 짓자. 그래 왜 저번판이 지루했나 했더니 회전목마 음악이 없어서 그랬어. 또비와? 잘 오네? 비? 와 이번 판은 비가 잘 오네요. 네, 흥미도 확인하고 찍...
진짜 당연히 하고 있죠. 당연히 흥미도 확인해야죠. 흥미도 확인 안 하고 제가 하겠습니까? 흥미도 6 이상인 거죠. 6 이상인 거, 네, 만들고 있어요. 10.0 아니에요? 이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너네 타면 안 돼. 지금 여기 타면은 여기서 다 떨어진단 말이야. 야 잠깐만. 야 너네들 지금 여기 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든 해야 돼. 오, 큰일 났다. 아이고, 빠졌다. 야, 용암에 빠졌네. 살았어. 용암에 빠졌네. 네, 살았네요. 아, 짜식, 잘 버티는구만. 아, 또 빠졌어. 야우! 아, 이거 어떻게 이으라고 만든 거야, 나 진짜. 아니, 롤러코스터를 왜 저따구로 만들어 놓고 저걸 갖다가 왜 파냐고. 어? 아니, 롤러코스터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왜 파는 거야, 도대체.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불량식품을 갖다가 파는 것과 같죠? 이거는 완전히 불량식품을 파는 것과 같아요. 정신 나간 녀석들이야. 그래, 여기 나와 진짜. 됐어, 열고. 가자. 똥.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네? 똥 마려운 거 아니에요? 역시 회전목마 음악이 제일 좋다.
아무리 생각해도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 나오는 BGM은 회전목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회전목마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사육사의 얘기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아 카타카타. 여기다가도 ATM 기기 봐가지고요. 손님들이 토해도 의자 못 부수게 의자는 다 없애버릴까? 네, 이번 롤코는 용암지대에서 6.0 이상의 롤코를 10개 짓는 거죠. 다른 종류로 10개 지으면 돼요. 정변을 3명 구용해. 자, 여기서 저장을 할게요. 게임 저장한다. 지옥 풍경. 아, 네, 꼴뚜깅님. 갔다 오세요. 네, 사람이 와요. 이렇게 지어도 사람이 옵니다. 이런 곳에다가 지어도 사람이 와요. 뭐야, 5.21 밖에 안 돼, 왜? 왜지? 근사치 6으로 나왔는데? 사기였어? 와, 치사한 놈들이 사기쳤네? 아니, 6.0이라고 해가지고 샀구만. 사기꾼들이었어. 아, 나 진짜. 이 사기꾼 자식들, 진짜. 아, 나. 야, 진짜 미치겠네. 몇 번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도대체. 야, 이거 진짜 비열하게 만들었네, 게임을.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네요. 이 게임, 롤러코스터 타이쿤 2는 똥겜입니다, 똥겜. 비열하고도 비겁하고도, 네, 아주, 악랄한 게임이죠. 악랄한 똥겜이야, 이건. 손님, 그건 연출된 예였어요. 손님, 포장지랑 실물은 다른 거 알고 계시잖아요? 허허. 주인 나오라고 그래. 저 놀이기구 만든 주인 나오라고 그래. 자, 요거를 만들어줍시다. 자체 엔진은, 네, 안 되고요. 일단은 요거까지 깹시다. 그래비티 정원은 제가 도저히 못 깰 것 같아가지고, 네, 포기했고요. 요거는 깰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건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좋아, 간다. 저건 6.0 나오겠지? 자,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8,000원. 안 내서 지어. 비 오려고 한다. 안 내서 진짜. 우산 가격 2만원으로. 해주고요. 안 돼서 또 지워. 여기다가도 짓고요. ATM기도 넣어줘야겠죠. ATM기 하나 설치해주고요.
그리고 화장실 설치해주고. 화장실은 당연히 한 300원 300원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화장실 짓자. 여기다가도 화장실 하나 지어주고요. 6.0 나왔지? 왜 5.9야? 여기다가, 네, 여기다 히오스 좀 세웁시다. 어? 히오스가 없네? 어? 히오스가 없네요? 이온파는? 그래, 이거 짓자, 그러면. 이 불덩이를 지어주도록 할게요. 흥분도가 올라가게끔 불덩이를. 좋아, 좋아. 놀이기구 불 안 타요. 이거 인공불입니다, 인공불. 그 표가 쓰는 불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아, 높아졌어, 높아졌어. 6.0 넘어갔네요. 6.0 넘어갔어. 됐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아마도. 일단은 요거 두 개는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롤러코스터. 아, 그 롤러코스터 개발하는 것도. 그래. 롤러코스터만 개발해. 물놀이기구 그거 다 때려치고. 네, 일단 상점, 매점, 그리고 롤러코스터 두 개만 개발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롤러코스터는 뭘로 할까? 안전하게 이걸로 하자. 7.2짜리 조금 비싸거든요? 이거 최대한 땡겨. 2500까지 땡기고요. 롤코 10개만 지으면 끝나는 판이어가지고 대충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붙이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붙이면 딱이다. 이렇게 받고. 내려봐. 리프트의 체인 속도를 최대한 올려주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퀘스트를 한번 하고 열기. 우산만 팔아도 10개는 만들 듯. 그러게요. 우산을 팔아야 돼요. 손님이 많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산을 팔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의자들도 설치를 해주고요. 의자도 슬슬 설치해주고. 설치. 일단 여기 앞까지 설치를 다 끝내놓고요. 됐다.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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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익스트림 놀이기구인 고카트도 하나 설치를 해줄게요. 고카트. 이것도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혜자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지어줘야지 나중에 롤러코스터 만들 때 나오는 돈을 충당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여기다 하나 받고 싶다. 잠깐. 길을 좀 바꿔줄게요. 이 길을 좀 없애주고. 자, 분단을 시켜놓고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자, 이제 고카트를 만들게요. 370만원. 아, 괜찮아. 최대한 이렇게 붙여서 설치를 해주고요. 봅시다. 이렇게. 아, 좋아. 고카트 가격은, 고카트 가격은, 한, 7,000원? 아니다, 8,000원. 8,000원에도 손님들 오니까 8,000원 정도에 팔아줍시다. 입장료가 무료인 대신에 놀이기구 탑승료는 비싸게 받을 수 있죠. 이번 판은. 왜 애들이 타긴 하는 거야? 오, 7.23. 괜찮아. 자, 미아원들 고용해주고요. 정비기술자 고용해주고, 경비원 고용해주고, 엔터테이너 고용해줄게요. 그리고, 응급실도 구입을 해줍시다. 출구 어디야? 흥분도 그러니까 경렬도가 조금 높은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옆에다 바로 응급소를 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애들이 다 토해놓고 의자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옆에다가 지어줘야 돼요.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은 바로 토하고 난 다음에 화난 상태에서 의자들을 다 부숴버려요. 전판에 그렇게 당했죠. 흥미도 6.15 높은. 이 정도면 8,000원이면 충분할 것 같고. 그니까요, 내가 토했다는 사실에 너무 부끄럽고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의자를 부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부수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슬슬 음식점을 좀 만들어줘야겠죠. 음식점 만들기 전에 그 안에 경험되죠. 익스트림 놀이기구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아, 여기다 설치 못하나? 오케이, 여기 설치했습니다. 자, 이거는 한 4,000원. 아, 5,000원. 5,000원쯤에 받아가지고 해줄게요. ATM기도 하나 설치를 해줍시다. 이제 ATM기를 여기다 하나 설치하자. 그리고 화장실도 하나 여기다 더 설치해줄게요. 화장실도 하나 설치해주고 안내소도 하나 설치합시다. 안내소는 만들어 놓는 게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엄청 이득을 봐요.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먹거리를 좀 만들까? 먹거리를 만들어 줄게요. 시작 광고 오픈. 자, 먹을 거는 전부 2,000원으로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음료수 같은 경우는 1,500원으로 통일을 할게요. 통일을 해서 만듭시다. 피자하고 치킨. 피자, 치킨. 피자하고 치킨하고 그리고 감자튀김. 원래 세트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는. 음료수까지 박아줍시다. 팍! 하고 박아주고 1,500원. 감자튀김 가게 제가 얼마 했을 때? 2,000원 했을 때.
자, 그리고 티셔츠 팔아줍시다. 티셔츠, 티셔츠 파는 가게. 티셔츠 3,500원에 팔게요. 티셔츠 빨간 거 말고 분홍색으로 해줍시다. 풍선도 팔아주고요. 풍선, 풍선 1,000원. 색깔은 분홍색. 자, 이제 의자를 더 설치를 해야겠죠. 의자를 좀 더 설치를 해줍시다. 이렇게 설치해주고, 가지고 의자 설치, 설치 봐가지고, 봐가지고 의자 설치, 설치, 설치 됐어. 자, 미아원 1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초반 부분을 전면적으로 관리를 해줄게요. 초반 부분을 전면적으로 관리를 해줍시다. 여기까지. 정비기술사도 이제 그 뭐냐 꼼꼼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줄게요. 정비기술사 여기. 요거랑 요거랑 좋아, 좋아. 이 정도 해놨으면 일단 저장을 해놔야겠죠. 저장을 해놓고. 물이 있고, 롤러코스터. 자, 지금 우드 롤러코스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버지니아를 하나 있고요. 그리고 와일드 마우스까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주니어 롤러코스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니어 롤러코스터. 뭐야, 이거. 흥미도 6 넘는 게 없네? 하지? 이거 말고 다른 롤러코스터로 만들게요. 미니 롤러코스터. 흥미도 6 넘어가는 건가? 없네? 띠요! 그러면 다른 롤러코스터, 루핑 롤러코스터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6.6, 6.2, 6.0. 아, 이게 딱 좋겠다. 요거다. 똑같은 거 여러 개 지으면 안 되나요? 다른 종류의 롤러코스터로, 네, 각기 다른 10종류의 롤러코스터로 흥미도 6.0 이상 나와야지 클리어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종류마다 하나씩 만들어주고 있어요. 6.0 넘는 걸로 종류마다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팟! 여기다가 팟! 어, 뭐야, 돈이 부족해? 더 땡겨! 어! 어허! 허허! 돈이 없네. 자, 여기 9,000원으로 내려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복카트 사람 몰리네. 복카트 8,000원인데도 몰리네요. 다른 데 몰리고 있어. 답은 기호제다. 네, 기호제를 갖다가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은 눈알이 띠용 나올 만한 자이로드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지어졌더라? 어떻게 어디다 지으려고 했었지? 네,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죠. 3칸 남는 건가? 3칸?